탈북스타 1호 방송인 전철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방송인 전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철호 씨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분의 고향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는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다들 당연히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는 평안남도 남포시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 당시 동독에서 유학 중이셨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이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9시 뉴스 이런 쪽을 통해서 소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1994년 M본부 시사 코미디입니다. TV 청년 내각, S본부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며 삽시다를 통해서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정통파 북한 사투리에다가 특유의 촌철살인 입담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그 시기에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유학 도중에 망명하셨던 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동덕에서 서덕 TV를 볼 수 있거든요. 동서동은 보는데 그때 또 88 올림픽을 해요. 근데 남쪽에 사람 모셨거든요. 서독 TV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살아. 보니까 잘생겼어. 아파트도 있네. 이러면서 많이 다르다 이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또 중국까지 개방경이니까 무너진다. 우리가 빨리 가서 자본주의를 남쪽에 가서 배우자 해가지고 그때 기회를 보다가 동서배를 무너질 때 그 한쪽 다리로 쫙 가들어서 저 낑겨서 그게 넘어왔습니다. 영화 같아. 영화야. 나이가 그럼 그때가 20... 그때 20살 때. 20살이요? 네, 20살 때. 근데 또 거기서 베를린 서블린 공항에서 잡혀가지고 공항에서? 그러니까 북한 정 대사관에서 전화를 했대요. 뭐 북한 유학생들이 나갈 것 같다. 부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여권을 다 해주거든요. 잊어버렸다 세가지고 참사하고 같이 갔는데 참사가 옛날에 안기부 사람이에요. 야, 여긴 또 모가디슈야. 여긴 모가디슈. 뒤에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 총을 메고 다니고 얘들아 막 와서 우리만 딱 잡는 거야. 못 가게 하는 거야. 어디 사무실 데려갔는데 그 안기부 사람이 나가서 막 얘기하면서 우린 막 떨고 그러니까 안기부 사람이 야, 안 보내주면 그냥 너랑 나랑 영사관에서 살자. 와. 근데 나중에 진짜 뭐가 되시네. 한 4시간 만에 보내주더라고. 신랑이가 있었네.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당시에 뭐 고민은 안 되셨어요? 막 그 고향에 가족들도 많을 테고. 그때는 어느 내에 북한도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동서독도 그냥 한두 달 만에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구나. 근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 딱 도착하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프랑크로 떠서 프랑스 갈 때는 외국 비행기 타고 네. 근데 프랑스 파리에서 넘어올 때는 대한항공이 돼요. 한국 비행기 타서 근데 앞에 책자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잡지에 네. 나와서 뭐 여성 잡지를 딱 보니까 여자들이 많아. 다 유럽 여자야. 외국 여자들. 한국 여자들인데 메이크업을 유럽 여자가 해가지고. 처음에 못 알아볼 정도였던 거구나. 잡지를 처음 보셨어요. 잡지가 보니까 다 이렇게 진하게. 갑자기 그렇죠. 화려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국 여자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내가 선택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남자 공연한 얘기 듣잖아. 나 좋은 데 가는구나.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 너무 민족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뭐 사대주의가 있어서 자본주의가 지켰는데 그 생각을 처음에 하여튼 거의 다 도착했는데 김포공항 내린대요. 그래서 쫙 내리다 보니까 불빛이 막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었구나. 그때부터 고민이 많죠. 왜냐면 북한에서는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비밀 다 빼먹고 다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큐가 있어요. 북한에 선전용인 선전용 갖고 있어. 여성 무슨 부대가 있더라고. 악질 부대가. 그 애들이 다 가서 막 남자로 검을하고 막 눈을 찔러서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차 타고 막 가는데 막 전화로 어디로 막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보니까 남산했잖아요. 옛날에 남산이었거든요. 남산으로 데리고 네, 데려가는데 돈가스 어쨌든 조사는 해야 되지. 아니 돈가스 먹으러 갔겠어요, 설마. 설마. 그래서 가면서 야 어때? 너희도 보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때 차들 지나잖아. 그 자랑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보니까 외국 글씨 썼잖아. 저 외국 차잖아. 그러니까 한국 차대. 알파벳으로 썼잖아요. 네. 북한은 뭐 숭리 28. 차에. 뭐 갱생 뭐 한국말로 이렇게 한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차인 줄 알았구나. 왜 한글로 써야지. 거짓말을 왜 외국말 썼냐고. 아직 마음으로는 적개심이 좀 있었던. 남아있었던. 경계심이 있었던 거 같아서 그렇게 들어갔어요. 손님 많이 오고 좋네. 오늘 맞죠? 지금도 왔네? 오늘 맞죠? 전쟁이. 전쟁이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두 분이세요? 예. 두 분이세요? 네. 쪽으로 하시고, 몇 분이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 여기는 저희가 신제재 새로 만든 매장이에요. 정시 오픈도 못했어요?
공사하고 가오픈 하는데 뭐 워낙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요새 냉면 제철이잖아요. 제철이죠. 제가 수학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하루에 몇 그릇 파세요? 생각보다 좀 많이 팔아요. 몇 그릇 안 얘기를 해줘요. 저희는 정확한 거 좋아합니다. 솔직함이 대명사시잖아요. 천 그릇? 아 그렇게까지 못 팔고. 500 그릇 이상. 그러니까 냉면이 그 정도 팔고 또 만두 뭐 이런 거 녹두전 이게 있으니까. 야 근데 그게 2호점이나 있으신 거죠? 커다리하고 물이 많았네. 냉면이 얼마나 맛있을까? 어우. 육수가 저의 비법이지. 육수 성취미. 와 제주분들 너무 맛있으시겠어요. 또 비빔냉면 아니야? 네. 저 너무 좋아. 코다리 냉면. 코다리 냉면. 삼음식. 어우 진짜 맛있겠다. 야, 물냉면, 비빔냉면 어디 있죠? 물냉면 비빔. 오늘도 직접 보시나 봐요. 요거는 드시다가 필요하면 조금 넣어서 드시면 돼요. 그냥 안 드셔도 돼요. 네. 맛있게 드시죠. 물이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좀 제일 인기가 많아요? 냉면은 날씨하고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날씨가 확 더운 날은 물냉면이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쌀쌀한 날은 비빔냉면. 비빔냉면. 아~ 코다리. 코다리. 네.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밖에서 한 시간 정도 땀 흘리고 들어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로. 너무 맛있어. 와, 맛있다. 근데 일이 좀 이제 한가해진 것 같은데. 자, 저쪽에서. 한번 해보자. 맛을 잡는데 근데 지금 뭐 좀 만드시려나 봐요. 이거는 뭐냐면 제주도 관광객이나 여행사에서 자꾸 만들어달라고 제주스러운 걸. 그래서 제주 물의 냉면 해가지고 제주 우와. 해가지고 목수 물의 냉면. 와 맛있겠다. 수고했어. 근데 회 한 가지로는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이거로 좀 해서 된장 한번 제주도식으로 된장 한번 타볼까? 역시 된장을 여기다 풀을게요. 조금 풀어. 된장을 냉면에 넣어요? 맞아요. 맞아. 편할 것 같은데? 자, 이거. 맛있네. 잘하지. 이 나가도 돼요, 비법?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안하다. 근데 회사가 항상 또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여태까지 힘들 때는 없으셨어요?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돈 버는 건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근데 저는 오자마자 한국 사회를 알기 전에 네. 매장한테 너무 잘 되고 체인점 막 만들어지니까 60점이네. 회사 하려면 법인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방송이 많았으니까 자기네가 관리해주겠다. 아이고. 사기 조카가 막 구보미 그랬다는 사람들이. 와서 사기꾼을 만나신 네. 거예요? 그때도 외로우니까 사업도 내가 모르는 거가 많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한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안 줘야 돼. 통장을 줘버리고 도착하고 줘버리니까. 그래서 얼마를 잃으셨어요? 그분, 그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막 한 40억 정도 제가. 뜯겼어. 제가, 그 네. 시기에 그거. 40억. 근데 뭐 한국 법도 잘 모르셨을 테고. 모르는 것도 종을 줘서 지금 아니까 금방. 심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혼자 가슴앓이를 하신 거예요. 아, 너무 그렇군. 내가 이렇게 힘들지 보니까 한국에 갈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만들어진 걸 잃어버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와서 했는데 지금은 뭐 많이 단단해졌어요. 지금 웬만한 거 뭐. 아, 진짜. 와, 와. 와, 시원해. 바다 향이 느껴지는 거. 볼 수 있을까, 돌고래? 글쎄, 볼 수 있다니까. 도착한가 봐. 아, 돌고래 어딨어? 돌고래? 좀 있으면 나타날 거야.
뭐야? 원래 저렇게. 아니 원래 저렇게 볼 수 있다고. 다려가면입니다. 원래 저렇게 볼 수 있대요. 깊은 바다 가면은. 있어요. 오늘 좀 쉬는 날인 것 같아요. 잔잔하네요. 게다가 공기는 좋아요. 근데 저는 저 옛날에 아 낙세요. 하다가 선장님 뭐가 잡혀요? 어제도 뭐? 돈뱅이? 이거 하다 보면 또 돌고래가 잡혔어. 아, 돌고래 잡으면 놔줘야 돼. 돌고래 잡으면 안 돼. 이거 뭐? 조금 나 내려가게 놔둬. 그러면 다 내려가면 그 두 바퀴. 저는 저 누가 많이 잡게 하면 내게 할까? 뭐를 할까? 빨래 널기. 아빠한테 뽀뽀 열 번 하게. 아, 계속 뽀뽀 열 번. 요즘 안 해. 어릴 때는 잘하더니. 멀어지는 것 같아. 물었어, 물었어. 저 잡힌 거야. 손만 났다.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왔어. 오, 아빠 두 마리 잡았어. 아 그래? 우와, 나 처음인데. 오, 저 두 마리 잡더라고. 우와, 생각보다. 어,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 오. 원래 또 우와. 오. 아, 우리 딸내미 잘하는데. 어? 아, 소장님이 아주 잘한데. 오. 오, 무겁다. 조금 잘 잡더라고. 너무 실력이 다른데요? 뭔가 무거웠어. 무시 여부에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족족 그냥 물고 올라오네. 아, 크다. 야. 어, 아빠 이건 핑크색이야. 우와. 낚시가 이렇게 신나? 와, 진짜 많이 잡았다. 와, 많이 잡았다. 잔잔하네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우와, 와 이거 안 올라온다. 우와, 엄청 안 올라온다 이거. 무겁다. 야. 뭐야 뭐야 뭐야. 이. 놀래니. 아, 놀랐네. 놀랬어. 이렇게 그. 자야지 뭐. 자, 한 마리 잡았다. 저리 줘. 매운탕 거리 하나 생겼다. 깜짝이야. 시간 내서 따님이랑 놀아주신 게 얼마나 너무 좋아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따님도 좋아했죠. 네. 제주도 가서도 저렇게 해보질 못했거든요. 우리 딸 소질이 있다. 그래. 낚싯대 한 대 사줄게. 그래도 우리 따님 덕분에 통이 가득 찼어요. 어우 이거. 아, 너 잘 만났다. 야, 칼도가도 없어. 탁 넣고 비늘 까고. 진짜 바다에서 금방 나온 거예요? 저 배에서 떠서 먹어야 진짜 쫄깃쫄깃해요. 야, 맛있겠지? 먹어봐. 아빠가. 맛있어? 나는 귀한 거기는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아, 정말 맛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 엄마 이 정말 하루도 달라. 오, 잘 먹네. 제주도는 어떤 거 같아? 많이 다르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서울이 좀 더 좋았는데 요즘 제주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예쁜 카페들도 많고 바다도 가깝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해서 고마워. 우리 딸은 오른수로 그렇게 갔다.